일단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박재영 차장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뭐 사실 이게 지난 다음에 거봐 내가 그랬잖아 이런 건 좀 저는 지양하는 편인데 네. 지난주부터 제가 화요일 날 나와서 지난 화요일에 네, 지난 화요일에 나와서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이 변화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뭐 쉽게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딱 이제 어제는 살짝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어제 변화도 약간 찝찝했던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어떤 반등이 나왔냐면 반등 수급의 주체가 기관이었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화요일, 월요일은 쉬는 날이었고 화요일까지의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었거든요. 외국인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박살났고 네. 그런데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하고 외국인은 매도를 계속하면서 기관이 매수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사실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진 주가가 기관이 계속 들어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사실 기관에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투신권의 자금, 뭐 자금이 그렇게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이나 외국인처럼 계속 좀 지속적으로 사줄 수 있을지 의문이 좀 있었고 어제 환율이 강세, 그러니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의 원인을 환율에서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원화가 이유 없이 굉장히 절하됐었거든요. 네. 뭐 이유를 뭐 여러 군데서 찾고 있는데 뭐 코로나, 뭐 그다음에 뭐 반도체 매도 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우리나라만의 비단 문제는 아니거든요. 최근에 신흥국 환율을 보면 태국이나 필리핀은 강합니다. 오히려 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우리만 유독 떨어졌고 중국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통화가 한국의 통화인데 중국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는데 우리 통화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원화가 강세였습니다. 이유가 정부의 구두 개입이 좀 있었어요. 정부에서 이게 환율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외국인 매도 때문에 그렇다. 역송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약간 오버슈팅하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 라고 하면서 이제 어제 환율이 한 7원 정도 빠졌거든요. 네. 뭐 사실 외국인 매도 때문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런데 환율이 강세가 되는 게 사실 조금 의아했고 반도체 매도가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어제 그제는 하이닉스, 오늘도 이제 하이닉스는 매수를 했는데 네. 삼성전자는 오늘도 팔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매도가 1,500억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매도 규모는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건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많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견조하던 대만 주가도 지금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TSMC도 사실 최근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긴 했지만 TSMC가 뭐 아시아 시총 1위를 차지했다. 그렇다고 해서 TSMC 주가가 좋았던 것도 아니거든요. TSMC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업체 특히 아시아 쪽 뭐 미국도 그렇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최근에 다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어제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오늘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 오늘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어제 하루 반짝 사고 오늘 또 다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얼마나 팔았습니까? 오늘 외국인은 3,200억 팔았습니다. 3,200억. 규모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장의 뭐 원인 지나고 나서 어쨌든 해석을 해보건데 네.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외국인 매도.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매도 3,200억인데 코스피 2%에 코스닥 3%가 빠질 수가 있나요? 그전에는 이제 이게 외국인 매도를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계속 받아냈는데 네. 이게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아, 심리가 좀 무너졌다? 네. 그러니까 화요일에도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코스닥이 장중에 3% 가까이 빠지면서 네. 아, 이거 투매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서 지수가 떨어지니까 종목들은 그래도 그나마 버틸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을 안 합니다. 크게 안 떨어지고 오히려 뭐 하이닉스는 오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박살이 나버리니까 네.
개별 종목들은 오늘 코스닥은 3% 빠졌지만 개별 종목들은 뭐 5% 6%씩 그냥 날아가 버렸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공포심리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공포심리가 오늘의 하락의 제일 큰 원인으로 낙폭을 키운 게. 그리고 낙폭을 키운 원인을 거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속 똑같아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네. 외국인은 수급이 계속 매도고 여기다가 환율이 오늘 또 8원이나 올랐고 네. 여기다가 이제 통화정책 테이퍼링 걱정하는 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네. 이건 뭐 뒤에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겠지만 아, 오늘 아침 뉴스가 좀 나왔죠? 어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이 FOMC 회의록이요 우리가 FOMC 끝나자마자는 그래 뭐 스탠딩 레퍼하고 연준이 한 발짝씩 테이퍼링이나 통화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네 한 요 정도로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록을 공개를 해보니까 이게 한 발짝이 아니고 한 두 발짝 세 발짝 먼저 나가겠다라는 거네 이런 것들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미국 시장은 잘 버텼어요 막 어제 이제 미국이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크게 하락하는 게 아니었는데 막판에 네. 한 시간 정도 남기고 그냥 우르륵 쏟아졌거든요 이게 아시아 시장으로 연결됐고 지금 유럽 시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유럽도 2% 이상씩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심리를 좀 악화시켰고 그게 이른바 개인들의 좀 투매로도 좀 이어진 것 같다. 약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좀 연출된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오늘 FOMC 그 회의록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오늘 발표된 FOMC 회의록은 결코 매파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FOMC 회의록 이후에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네. 상당히 테이퍼링도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야 되고 금리 인상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트리거가 된 거였었고 실제 FOMC 회의록 영문으로 다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게 우리 뉴스에는 조금 뭐 부정적인 것 잘못 나왔고요. 아, 그래요? 예, 해석 전부 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미 목표를 도달했다라는 건 누가 보셔도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높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네. 추가적으로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기 진전, 즉 고용 지표가 전체적으로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게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아시겠지만 연준 이사에서 원로 이사께서 상당한 경기 진전에 대한 기준이 뭐냐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은 월별로 비농업 뽑은 고용 지표가 80만 명 이상이 지속될 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당한 경기 진전으로 봤던 건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조금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1차적인 원인은 뭐였었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월 고용지표가 나올 때 보셨을 겁니다. 네. 7월 고용지표가 94만 명이 나왔는데 문제는 7월에 고용지표가 94명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6월에 고용지표가 93만 8천 명으로 정정이 됐어요. 자, 6월달, 7월달 다 80만 명 이상을 상회하다 보니 이렇게 되면 상당한 경기 진전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반도체를 판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 고용지표 나온 다음 날부터 외국인이 네. 팔았던 거는 이렇게 하면 조만간 테이퍼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천천히 팔기 시작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거였는데 그 회의록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뭐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 당장 10월에 하자라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가 있었던 오늘 회의록을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면 네. 9월 달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을 하고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 논의를 하고 네.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선언을 하고 12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아, 그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오늘 회의록을 종합해보면 네. 그런 결론이 그대로 나와요. 왜냐하면 여전히 상당한 추가 진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FOMC에서도 회의록에서도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왔던 제임스 블러드 총재나 아니면 여러 위원들의 오늘 발언하고 버무려서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거지 네. 진짜 우리가 봤던 회의 의사록만 가지고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보다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9월 자, 논의, 11월 결정, 12월 시작. 그렇습니다. 네. 현재 이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것도 과연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더 봐야 되는 게, 왜냐면 실제 FOMC 회의 있고 나서 미국의 델타 변이가 생각보다 다 커졌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네. 왜냐하면 이 델타 변이가 실제 고용을 막을 수도 있는 변수가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온전하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오늘 FOMC 회의록이었지만 실제 시장이 지금 제일 불편해하는 이슈는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하시죠. 거기다 네. 최근에 델타 변이로 인해서 그 경기가 둔화되는 폭이 예상보다 조금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자 그러면 생각보다 경기 둔화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정책이죠. 네. 그렇죠? 아, 경기가 둔화되면 이 경기 둔화를 막을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이없게도 지금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있죠. 잘 생각해보세요. 경기는 안 좋은데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책을 뺏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불편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테이퍼링 때문에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더 그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를 방어해 줄 만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네. 그래 경기 둔화는 이 정도에서 그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기대가 지금 정책 공백기로 인해서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는 야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돈을 걷어들이는 게 맞아라는 게 시장의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는 거를 네. 현재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경기 둔화를 막을 만한 그 무엇이 필요할 텐데 뭐 테이퍼링은 지금 예상대로 할지 안 할지 알 수는 없겠으나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FOMC 의사록과 관련해서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이번에 있었던 잭슨 홀 연설 그렇죠? 다음 주에 있게 되죠. 네. 잭슨 홀 연설에서는 오히려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테이퍼링이 그렇게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일부 지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네. 예, 그런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경기를 돌리는 요인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은 재정정책이 빨리 나와야 아 그래 경기정책 부양책이 있으니 이제는 더 하락하지 않겠구나 하고 바닥을 잡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가 휴회기간이죠. 네. 여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기댈 만한 어떤 버팀목이 없다 보니 시장이 조금 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9월 들어서 제가 볼 때 이런 재정정책과 관련된 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 최소한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바닥은 그때부터 잡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통상적으로 악재가 있어서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두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큰 악재, 뭔가 우리도 모르는 악재가 갑자기 터지는 악재가 있고 또는 경기가 둔화되는 악재가 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의학하는 갑자기 나온 악재는 빠지기도 급하게 빠지지만 네. 오르는 것도 굉장히 빨리 오릅니다. 그런데 경기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생겨서 오르는 반등 같은 경우는 반등이 굉장히 천천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가 매수 해야 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닐 거고 나중에 길게 보면 기회란 얘기도 맞겠지만 네. 경기와 관련해서 반등은 생각보다 느리고 천천히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다음에 시장이 뭐 해야 되냐는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점들은 네. 이런 점들은 앞서 말씀드린 재정정책에서 구체화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향후에 조정받고 다시 오를 때는 네. 재정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오겠죠. 아. 통상적으로 통화정책은 네네. 시장에 돈을 뿌려서 이 돈을 바탕으로 해서 웬만한 자산에 다 들어가라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재정정책은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돈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이 네. 특정 세타나 특정 분야로 들어가게끔 미국은 유도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도 전체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당기는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네. 첨언을 조금 해드리면 네네. 여러분들 지금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고용이 좋아져서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난달에도 90만 명이 넘었고 6월달에도 90만 명이 넘었고 만약에 이번달에도 90만 명이 넘는다라면 일자리가 자꾸 늘어난 걸 거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미국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걸 뜻하죠. 네. 그럼 사실 소비 여력은 더 커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미국의 소비가 커지면 우리나라 수출도 바닥을 찍고 올라갈 점이 높다라는 점도 꼭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시장이 어려운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네. 또 경기와 관련된 노이즈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빠른 반등보다는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돌릴 수 있는 트리거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점을 찍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또는 재정정책이 가시화돼서 그래 경기는 안 좋지만 그 다음 정책이 있으니 이걸로 내가 버틸만해라는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 통화정책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지만 재정정책은 의회를 통한다는 점에서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노이즈가 있어서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비록 짧은 견해지만 제가 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과 관련된 우리 좀 잘못된 언론 보도 같은 것도 먼저 한번 짚어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저의 생각인데 네. 저의 생각인데 제가 아침에 봤을 때 이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운 거는 연준이 이제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앞서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게 FOMC 의사록이 7월 건데 그 세인트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은 어제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파월 의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저께? 네. 네. 그 학생과 교사들을 놔둔 타운홀 미팅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통화정책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몇 달간의 경제를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했고 미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영구적으로 변화했다면서 단순히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의사록을 보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의사록에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용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이거, 대해서 반대하는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이게 만장일치는 아니었으니까 네. 반대하는 의견은 이제 고용이 올라와야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고용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참석자가 상당한 추세가 진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잠시만요. 뭐 체크해 놓으신 게 좀 있군요. 네. 네. 뭐 여기서 이제 뉘앙스만 말씀을 드리면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미국 경제가 바뀌어서 고용이 예전같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를 감안하고 통화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7월 의사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7월 의사록. 네. 그리고 엊그저께 파월 의장은 팬데믹 이전으로 미국 경제가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약간 의미심장한 이야기였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신 겁니까? 고용이 팬데믹 이전처럼 올라가지 않아도 네.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준도 룸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이 정말 생각처럼 안 올라왔는데 인플레이션이 막 급등해버린다. 네. 그러면 연준은 말 바꾸기를 이제 해야 될 명분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뭐 고용이 이렇게 안 올라왔는데 금리를 올려? 그건 안 될 일이지. 왜냐하면 연준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런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명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다. 명분을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전과 같은 수준의 고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금리 인상 혹은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얘기한 것이다. 그렇죠. 밑밥을 깔아놓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제 차장님이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네. 조금 견해가 다른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예전에 3%에 나와서 이전에 2월 달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의 고용이 온전해지려면 사실 그때 90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졌었고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시나리오는 네. 그때도 가이던스를 준 게 현재 5.4%인 실업률이 4.5%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매달 100만 명 이상의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는 게 그래서 가이던스를 80만으로 낮춘 겁니다. 네. 원래는 100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80만 정도가 꾸준히 유지된다라면 망실되는 어떤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시장에서 이탈한 분도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처럼 돌아가지 못한 부분까지 감안한 수준이 저는 80만이라고 원로 의사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보고요. 네. 그게 지금 충족되고 있는 수준이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누가 보더라도 테이퍼링은 경기가 좋아져서 하는 건데 지금 놓고 보면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것 같고 잘못하면 경기가 골로 갈 수도 있을 미국도 마찬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얘기들 이렇게 급하게 해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 고민의 가장 큰 부분은 저는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도 예. 왜냐하면 네. 지금 물가는 물가대로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자꾸 뒤로 느렸을 경우에 사실 돈의 힘이 더 강력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편해지는 자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증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미국은 지금 피가 나도록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꾸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산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게 여기서 자산 가격, 즉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미국이 양극화는 더 굉장히 거세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양극화가 굉장히 거세게 되면 미국 서민들 같은 부채가 더 늘어나고 부채가 여기서 더 늘어나게 되면 사실 앞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수준까지 벌어지죠. 네. 그리고 미국도 여기서 양극화가 더 벌어지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성을 안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이 증거를 한번 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많은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을 하는데 현재 1,200억 달러 그중에서 매달 800억 달러는 미 국채를 사고 400억 달러는 MBS 즉 주택 저당 채권을 사고 있는데 주택 저당 채권부터 줄이자는 의견들이 많았죠. 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시장에 깔린 돈들이 부동산을 올리는 게 너무나도 불편하다는 게 연준의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이 자꾸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시장의 긴축에 대한 어떤 붓을 내비춤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막고자 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본적으로 연준 의사록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네. 이런 어떤 잽은 계속 날리지만 실제 그렇게 행동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올해 테이퍼링 하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네. 경기가 현재보다 더 좋아진다고 가정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9월에 논의를 한번 더 하고 네. 11월에 그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해주고 12월부터 하는 게 현재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네. 매파적으로 돌아서기보다는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편하니 자산 가격에 대해서 견제를 계속 날리면서 네. 기존에 자기들이 했던 스케줄은 지켜나가는 게 현재 연준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알 수 있는 게 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연준 위원들에게 10월에 한다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는데 그 테이퍼링은 100% 실패한 테이퍼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이런 걸 감행할 거다? 전 그렇진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 이제 오늘의 시장 상황을 조금 이제 짧게 어쨌든 이제 분석을 좀 해보자면 요런 내용들은 이제 이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도 꽤 이제 있었고 근데 평소에 알고 있던 것들이 오늘 갑자기 발현될 리는 없으니까 오늘 갑자기 달라진 거는 그 FOMC 의사록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한테 매우 안 좋게 작용할 만한 게 오늘 뭐 있었습니까? 환율? 아, 앞서 말씀드렸죠. 환율이 아니라 네. 환율은 이제 결과적인 부분이고요. 네. 연준 위원들이 몇몇 분들이 약간 조금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그게 우리 시장을 이렇게 떨어뜨린 매파적인 발언 자체가 긴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테이퍼링을 하겠다가 아니라 네. 금리 항상 문제지만 테이퍼링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뒤에 있을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지거나 공격적일 거에 대한 우려가 네.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네. 오늘 발언을 유추해 보면 네.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우려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 시작할 때부터 왜냐면 새벽에 뉴스들이 다 나왔으니까 장 시작할 때부터 너무 불안하게 이렇게 갔었으면 뭐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장 처음에 한 10시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뭐 한 거의 제로까지 이렇게 좀 약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그때부터 쭉 무너진 거 아닙니까? 봤다가 오늘 보면 체력이 굉장히 약했던 부분에서 네. 잘 봤다가 이제 그거를 못 버티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을 때 네. 한 두 대 세 대는 참잖아요. 세대는 네. 참고 막 네. 세대 내는 장난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빌어야죠 심리
심리가 굉장히 네. 이제 뭐 그래도 버티다가 자꾸 떨어지는 거 보면 이제 공포감이 생기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일단 네. 팔고 보는. 그 혹시 지금 채팅창에서 계속 공매도 때문 아니냐는 의견이 좀 있는데 이거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닙니까? 공매도? 일단 말씀을 해주시죠. 하여튼 네. 이 공매도 저한테 아 글쎄요. 그게 사실 공매도가 재개된 게 시간이 꽤 됐는데 네. 이제 와서 공매도 때문에라고 하는 거는 아,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이 아마 좀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공매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공매도가 이제 있음으로써 가속화시킬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영향은 그러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갑자기 이게 그렇죠. 장 떨어뜨리는데 네. 그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우리 3000포인트 넘었을 때는 공매도 때문에 넘었을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과관계가 네.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코스닥도 1000포인트 무너졔고 코스피도 3100 무너졌고 그럼 이제 앞으로 더 망가질까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혹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뭐 예측이라는 게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생각한 방향성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한 우선 일일까요? 차장님께서 뭐 차장님. 게스트가 좀 뭐 설저가 나서니까 되게 네.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저희들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떨어지는 아닙니다. 거 저점에 대해서 네. 막 예측을 하세요. 아, 이 정도면 됐어.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바닥 찍고 올라올 때 사는 게 이제 마음은 더 편할 수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뭐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거 그 어디가 바닥인지는 뒤에 가서 이제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저는 알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두 가지인데 바닥 찍고 올라올 때 지금 이 말씀드린 하락하는 요인들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라든지 델타 변이 환율이라든지 네. 그냥 외국인이 매도하는 거라든지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된 걸 살펴봐야 돼요. 제가 화요일 날 계속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드렸거든요. 외국인이 반도체 계속 팔고 있는데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팔면 계속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안 팔고 환율이 좀 강세로 되고 수출이 아니죠. 뭐 통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걸 보고 사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도 한 3000선까지는 뭐 내려갈 수 있지만 그 이하로까지는 안 내려갈 거야라는 믿음 이런 것도 그렇죠. 굳이 그렇게 유용할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믿음일 뿐이지 어떻게 그걸 누가 담보해 주거나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2700, 2500 가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뭐 그렇게는 안 가겠죠? 그거는 모르는 거죠. 저는 사실 뭐 금융위기 때라든지 네. 그럴 때 이제 많이 봐왔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겠죠.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100포인트가 빠져 있어서 아니, 다 빠졌겠지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라서 하여튼 오늘은 저희가 뭐 게스트 진행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 상황의 정확한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역할 없이 무조건 그냥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식을 총동원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 하락이 바닥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미 좀 내려온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혹시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터닝 포인트는 사실 정책입니다. 정책이 나와야 된다. 예, 예.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이 나와야 네. 이 변동성이 줄어들거나 최소한 우리가 의미 있게 바닥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만 그러지 않으면 내일 반등 나왔다 그 다음날 또 하락하고 이럴 수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변동성에서 매매를 잘못하면 네. 하루 이틀만 해도 은근히 손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수는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라는 말씀은 사실 많이 떨어졌다고 막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예.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는 코로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싸게 산 분들 있겠지만 네. 중간에만 샀어도 한 200-300포인트씩 금방 빠졌거든요. 그게 견디는 게 과연 쉬웠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악재보다도 이런 경기 요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경기 가지고 빠진 것은 생각보다 조금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고 네. 경기를 하락시키는 거 진정시킬 만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통화정책 이 변경이 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파월 의장의 얘기가 일단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번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걸 버틸 만하게 하는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는 게 두 번째다. 이렇게 미국 보여져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파월의 입,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뭐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그게 이제 다시 터닝에서 올라가는 시점이지 지금 지수가 얼마 됐다고 해서 그게 올라가는 수준은 아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판단하시고요. 항상 많이 빠지면 뭐 PBR 1배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서도 그 안에서도 되게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이 좋으면 왜 우리가 왜 좋으냐?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수출하는 국가인 중국과 미국 경제가 좋아져야 사실 우리 수출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생적으로 스스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네. 혹시 우리 저 박 사장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히 더 많이 빠진 섹터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버텼던 혹은 올랐던 섹터나 뭐 업종들 어떤 게 좀 있었는지 정리가 좀 가능할까요? 일단 게임 대형 게임주 몇 개가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 네. 그건 그 전에 워낙 많이 빠져서 저는 낙폭과대로 올랐.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오른 게 아니고 네. 펄어비스, NC소프트 뭐 이게 몇 개만 그렇게 네. 좀 올랐었고요. 그리고 그 신규 상장한 대형주들 크래프톤 같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왜 그랬냐면 이게 사실 이거는 외국인 수급에 약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신규 상장됐기 때문에 패시브 물량이 없거든요. 지금 보면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그냥 빼 몇 프로 빼 그러면 그냥 뭐 이게 삼성전자가 좋든 안 좋든 그냥 쑥 팔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에 조금 자유로운 신규 상장주 정도 네. 그리고 뭐 오늘 의류 업종 몇 개 정도 뭐 오늘 상승 종목이 200개가 안 돼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래서 뭐 오른 종목들은 그 정도가 단 것 같고 10개 중에 하나예요? 네. 많이 하락한 거 물어보시면 너무 많아서 뭐 대부분 다 뭐 5% 6%씩 이렇게 하락을 해버려서 그러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왜 투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그런 움직임들이 오늘 조금 나왔어요. 이 친구들이 주로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친구들이. 예, 아유. 전부 다 팔았네요. 네. 예. 웃으시는 건 아니죠? 예. 아니 뭐 오늘 다들 힘드실 거라서 사실 네. 오른 업종 몇 개도 없고 그나마 있는 오른 업종들은 사실 예전에 많이 빠진 것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뭐 사실 상처가 치유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오늘 굉장히 불편하신 이유가 그만큼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심정들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네. 뭐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다 같은 마찬가지 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거의 다 빠졌고 그 폭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하여튼 다른 올해 들어서 보기 어려울 정도 많이 빠진 날인 건 맞죠 오늘?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도 더 많이 빠진 것도 맞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네. 대만이 우리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졌고요. 아, 2.6% 대만. 하락을 했고 네. 유럽 증시도 지금 2% 이상씩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이 어제 빠지다 말아서 빠지다 장이 멈춰버려서 그런 거지 오늘 네. 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네네. 지금 뭐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어떻게 별로 안 좋은가요? 지금 아마 채팅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미국이 역시 힘없이 빠진다면 그건 다시 내일 우리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네. 연준의 구두 개입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밤새?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테이퍼링을 할 때는 네. 신흥국은 조금 어렵지만 미국은 괜찮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럼 최소한 미국은 덜 빠지거나 큰 영향이 덜 하는데 이제 신흥국이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건데 미국도 같이 빠진다라면 그건 네. 테이퍼링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뭐 매파적인 배반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연준이 운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이 지금. 항상 연준이 실기했을 때 큰 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저희 방송 이후에 이어질 뭐 글로벌 라이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잘 살펴주시면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장에 대해서 뭐 차장님이나 우리 센터장님 뭐 더 덧붙여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뭐
저는 없습니다. 뒤에도 또 게스트가 계시기 네. 때문에.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 상황이 워낙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길게 오늘 장 마감 상황 여러분께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우리 박지훈 차장님은 여기서 그러면 보내드리고 우리 다음 게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차장님 오늘 쉽지 않은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